안녕하세요. 아, 오후에 또 지금 저녁답에 한번 영상을 열었는데요. 아, 이번에는 영상 열은 이유가 있습니다. 이야, 지금 시계는 지금 6시 5분 전이고요. 어, 지금 저는 여기 경부고속도로 칠곡 휴게소 2km 지금 남았거든요. 네, 지금 경부고속도로를 가면 안 되고, 원래는 저 김천, 저 현풍 쪽으로 그 고속도로 타고 내려가야 되는데, 왜 여기로 왔나 하면은, 지금 저 엔진 체크, 노랗게 불이 들어오죠. 엔진 체크. 요거. 노랗게 엔진 체크. 저 불이 지금 들어와요. 저 원래 저기 시동을 걸면은 저 불이 안 들어와야 되거든요. 불이 안 들어와야 되는데, 딱 문경 휴게소 오기 전에 딱 오니까, 연풍인가 그거 오니까 불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저게. 그래서 대구 서비스센터 전화를 했죠. 전화를 했더니 그 녹스 센서 마우라 옆에 DPF 옆에 붙어 있는 거, 녹스 센서 거기 한 80% 이상은 그게 이상이 있어 그렇대요. 그래서 그럼 좀 해줄 수 있나 그랬더니 6시까지 오면은 해줄 수 있대요. 그래가지고 지금 부지런히 가고 있는데, 아, 지금 내비가 6시 4분 도착이거든요. 야, 이거 얼마 안 남았어요. 8km 남았는데. 그 일단은 자기들이 기다린다고 빨리 오락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가면은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아마. 지금 막 퇴근 시간이라 나오는 차들도 많네요. 이거 고속도로 굴다리입니다. 고속도로 굴다리. 고속도로 굴다리 지나자 말자 좌회전. 좌회전. 300m 앞에 우회전. 이게 옛날 국도구나. 이게 옛날 외관에서 저 구미로 가는 국도. 지금 퇴근 시간이라 승용차들이 막 나오네. 요 좌측에 여긴데 들어가는 문이 어디야? 여기는 아니겠지. 들어가는 문이. 여기 있군요. 좌측에 일찍하게. 오케이 차들도 많이 들어와 있네. 어, 컨테이너 차도 한 대 와 있네. 일단은 이 차들은 오늘 수리가 안 하는 차들이 뭐예요? 수리 끝내는 차들 수도 있고. 자, 일단은 저 안에 가서 한번 물어보고 오겠습니다. 오라고 손짓했어요. 들어갑니다. 열어 대면 되겠습니까? 네? 열어 대면 되겠습니까? 핸들을 네. 한쪽으로 이빠이 안 가셔도 돼요. 아, 예. 그대로 되십시오. 예. 됐어요. 지금 남긴 무섭고. 참, 한 개만 해놓으면 안 되나? 두 개를 해놔가지고. 앞에 거 나가면 또 좀 있으면 뒤에 거 나가고. 이게 유로5 차 같은 경우에는 SCR 시스템이라고 요소 시스템이 한 가지밖에 없거든요. 아, 예. 6가, 유로6가 들어서면서
마을 안에 배기연료 절감장치가 추가됐어요. 그렇죠. 그렇다 보니까 이제 두 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아, 그러네. 이거 아까 괜히 산 거 같아. 3. 이제 꺼내놓을게. 뒤에 거 다 여기 농수센서 판단 나세요? 네. 아. 혹시 앞에 걸어가서 이거 할래?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아, 그래요? 아예 결제까지 해놓고 예. 물건 반대시켜. 순정품은 너무 비싸갖고. 그래도 뒤에 거 야마만 안 났으면 앞에 거보다는 시간이 좀 더 빨라요. 뒤에 거는 조금 더 숙이되어 있는 것들하고 보니까 전에도 전에 내 요거는 그때 저 서비스 기간 안에 그래가지고 요거 뒤에 거는 서비스 한번 받았어요. 받았고 앞에 거는 서비스 기간 끝나고 나가가지고 돈 줬지. 그때 앞에 거는 사제였거든요. 순정 안 주고 순정 너무 비싸갖고. 그죠 110만 원. 110만 원 그때는 170만 원 뭐 이야기하던데. 지금 110. 100만 원. 순정 170입니까? 순정품 그때 순정품 170만 원 달라 하던데 그때. 118만 7천 원인가? 아 그래요. 그때 내가 170만 원 이야기 듣고 와 너무 비싸서 못 넣겠다 그래 사제가 있습니다. 사제 얼마입니까? 그런 게 사제 그때 얼마 줬노? 지금 60만 원 간다고요. 그때 사제 70만 원 줬나? 하여튼 그때 170원 아니고 한 160 정도 할 때가 있었죠. 예, 그때 그것도 포함해서 170 정도 했을 때. 예, 그때입니다 그때. 아. 앞에 거 그때 나가가지고 뒤에 거는 그때 서비스 받았고. 아, 그래, 사장님, 재수 좋네요. 뒤에 그 서비스, 이거 억수로 비싼데, 서비스 기간 안에, 그래가 다행히 믿었다, 그래서 왔거든. 그렇지, 그때가 있었지. 예. 2년 전에 어떤가, 3년 전에 어떤가. 맞아요. 아, 그래가 이거 순정품 그때 서비스 받았거든. 그, 이제 앞에 거는 사제였고, 비싸갖고. 그리고 이제 사제였고, 한번 써봐야지. 사제도 쓰는 거는, 뭐 똑같지. 잘 쓰는 사람들은 잘 타죠. 예. 이게, 뭐 때문에 나가는 거야. 하여튼 원인은 모르겠어요. 일단 결제. 예, 예. 붙이고 나서 힘만 주는 단계. 맞아요. 거. 맞아요. 딱 손가락 살살 잠가, 그지? 딱 요 마크만 없네, 마크. 요거 하얀 거, 이 그림 마크, 이거만 없네. 이거만 그 순정하고 사제하고 틀린 게 바로 거긴가 봐. 이게 중간 대익이 있는 바람에 작업하기가 지랄이구만. 그죠? 예. 저거 없었으면. 예, 이거 없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닌데. 아, 거기서 힘 받은 것 같은데? 아, 힘은 받았는데. 매하게 받아가지고. 아. 잡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힘 받으세요. 그런데 얘봐 대가 길어가지고 지금 다음에 또 풀려면 또 많이 달리다. 근데 보기에는 이빨이 안 잠긴 것처럼 보인다, 그죠? 예, 네, 좀 튀어나와 있죠. 예, 보기에는 원래 그렇습니까? 네. 예. 좋았어요. 방향 지시등 없어졌어요. 방향 지시등 하고 네. 이거 네 이상 이것도 이제 완전히 마무리 됐어요. 네, 다 끝났습니다. 됐어. 에이, 잘 됐어. 시동 한번 끌어봐야지. 고생했습니다. 아.
오케이 오케이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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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동 끄고 다시 불 갔어요. 네. 예. 원인은 확실히 밝혀졌네. 됐어, 됐어. 후진으로 일단 나가야 되겠죠. 여기도 안에 널널하게 잘 해놨네. 금지 널찍하네. 대구 센터도 괜찮네. 오늘 수리비는 이렇게 나왔어요. 녹스 센서 교환해 가지고 60만원 공임이 85,000원 해 가지고 총 부가세 포함해 가지고 75만 3,500원 753,500원 부가세 포함. 녹스 센서 이게 보기보다 비싸요. 비싸. 아 진짜 벤츠 이거 두 개가 들어가 가지고 비싸요. 비싸. 자 이제 차 수리는 다 마쳤고 요 가다가 아까 추어탕집에서 추어탕을 한 그릇 묶어야 되는데 차 주차시킬 때가 요 길가에 그냥 대놔도 된다는데 차들이 여기 교통량이 많이 안 단 많이 없으니까 저 밑에 수영장 앞에 저기 대놓고 초탕 요 초탕 집 있죠. 초탕 요 한 그릇 묶어야 되겠네.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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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여기 수영장 앞에 여기 대놓으면 되겠어요. 여기는 교통량이 많이 없어서 수영차도 주차도 시켜놨으니까. 여기 대놓고 다시 한번 이제 수리했는데 한번 딱 보고 밝을 때 아까 그때는 정비 아저씨가 이렇게 너무 꼼꼼하게 쳐다봐서 하면은 일하는데 또 저거 할 수도 있으니까 딱 보고 스니거 타이로 꼼꼼하게 매줬어요. 타이로 꼼꼼하게 안 흔들리게 꼼꼼하게 매줬어요. 이것도. 안 흔들리게 꼼꼼하게 매줬어요. 됐어요. 잘 된 것 같아요. 저 안에 뭐 아까 볼트 한 개, 바꾸던데 괜찮을 거예요. 자, 수리 완전히 됐고요. 아까 플라스틱 앞에. 밤으로 갑시다. 추어탕 한 그릇 먹자. 네. 추어탕, 하나 주세요. 네. 시원한 점, 물 한 점. 와, 메뉴가 이러네. 추어탕 국수도 있고. 돼지 김치찌개도 있고 다 8,000원이야 8,000원 그 아까 저 출장비는 안 나왔어요. 출장비는 안 나오고 그냥 그 콜센터 그 전화만 해주고 출동한다고 전화만 해주고
그래서 수리하고 출장비는 안 나왔습니다. 다행히. 만약에 이제 여기 안 찾아오고 약간 톨게이트 앞에서 이제 사람이 나왔으면 출장비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 자기들이 편리를 좀 봐주더라고요. 조금만 오면은 기다렸다가 해준다고. 그래서 출장비는 발생이 안 됐습니다. 다행히. 그 녹색센서 저게 비싸요. 녹색센서 저게. 사제니까 지금 60만원인데 순정품은 아까 보니까 110만원인가? 110만원인가 그렇잖아요. 전에 저거 갈 때 170만원인가 그래 이야기했거든. 그때 지금 좀 내린대. 지금 좀 내린대. 110만원 같아요. 저거는 지금 사제 60만원 줬어요. 모양은 똑같은데 그 마크만 안 붙었네. 마크만. 저 앞쪽에 거는 사제를 열어놨는데 지금 2년 정도 썼을 거, 1년 썼나? 지금 같은 쓰고 있어요. 저게 잘 나가요. 로드 센서가. 자, 초탕 나온 맛이 끝났습니다. 초탕 나왔습니다. 지글지글. 아, 반찬도 많이 주네요. 둘, 넷, 여섯 가지 반찬도. 아, 참. 좋아요. 밥도 이래 있고. 마늘 다 내기는 좀 여유지. 고추는 매봐가지고 안 넣고, 마늘 다 내기 좀 넣고. 또 여기 제피가루. 이거 마이 주먹 조금만 넣어. 냄새 제가 마이니까 맛을 내는 거예요. 고추. 자, 이제 추어탕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자, 추어탕도 맛있게 한 그릇 먹었고요. 추어탕도 맛있게 한 그릇 먹었고, 이제 내려갈 일만 남았습니다. 7시 반이네, 7시 반. 아이고. 오랜만에, 경상도 추어탕 오랜만에 먹었어요. 저 경상도 추어탕은, 그 제피가루 그거, 알싸싸한 맛. 그 맛이거든요. 국물이 시원하고. 남은 초탕하고 탑니다. 남은 초탕은 좀 텁텁하면서도 맛있고, 이거는 깔끔하면서 맛있고. 자, 복덩아. 아픈데 고생했지? 어쨌든, 너도 아픈데 고생했고, 일단 싹 고쳤으니까, 또 열심히 한번 달려보자. 돈을 깨무으니까 또 깨운 값어치를 해야지. 자, 여러분, 이번 영상은 복덩이 녹스센서 나가가지고 대구 서비스 센터에 녹스센서 교환하는 영상을 담아봤습니다. 저는 이제 부지런히 내려가서 신항 BCT 내리고 북한 간만부도 와가지고 수입 하나 싣고 용인물류 창고 11시 40분 착으로 올라올 겁니다. 자, 여러분 즐거운 시간 되시고요. 행복한 저녁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